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안동데일리는 오늘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깊은 역사적 뿌리와 현재의 발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잇는 중요한 가치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다양한 사건과 순간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중에서도 1960년 4월에 발생한 4.19 혁명은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렬하게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이 혁명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4월 18일 주축이 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순식간에 사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당시의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와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원칙과 정신적 믿음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조지훈 시인의 니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시를 통해 더욱 강조됩니다. 이 시는 당시의 뜨거운 감정과 불굴의 정신을 오늘날에도 전달하며 우리가 공유해야 할 깊은 성찰과 변하지 않는 가치를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과거의 사건들로부터 얻은 교훈을 현재와 미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중요한 가치와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4.19 혁명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우리나라의 자유와 정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굳건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 혁명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적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영원한 가치를 상징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용기 있고 희생적인 투쟁은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힘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우리가 후퇴한다면 그것은 우리 역사의 큰 오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정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일상에서 그 가치를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4.19 혁명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삶 속에서 살아내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동데일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사건들이 가진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며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4.19 혁명이 우리에게 남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시대를 넘어 변함없이 우리 사회의 중심축을 이루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오늘을 이해하고 오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그것을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더욱 견고히 하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유하는 이러한 가치와 원칙들은 개인의 삶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우리 각자가 4.19 혁명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더욱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기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입니다. 안동데일리는 이러한 깊은 역사적 의미와 현재의 발전,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삶에 적용하고 그 가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진한 감동과 글이 주는 메시지를 감상 바랍니다. 니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 어느 스승의 뉘우침에서 조지훈 1960년 그날 너희 오래 참고 참았던 의분이 터져 루도와 같이 거리로 몰려가던 그때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연구실 창턱에 기대앉아 먼 산을 넋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 2시 거리에 나갔다. 비로소 나는 너희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물결이 의사당 앞에 넘치고 있음을 알고 니들 옆에서 우리는 너희의 불타는 눈망울을 보고 있었다. 사실을 말하면 나는 그날 비로소 너희들이 갑자기 이뻐져서 죽겠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쩜 까닭이냐. 밤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발길은 무거웠다. 나의 두 뺨을 적시는 아 그것은 뉘우침이었다. 니들 가슴 속에 그렇게 뜨거운 덩어리를 간직한 줄 알았더라면 우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기계가 없다고. 병든 선배의 썩은 풍습을 배워 불의에 팔린다고. 사람이란 늙으면 썩느니라. 나도 썩어가고 있는 사람. 니들도 자칫하면 썩는다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몰랐던 탓이다. 나라를 빼앗긴 땅에 자라 악을 쓰며 지켜왔어도 우리 머리에는 어쩔 수 없는 병든 그림자가 어리어 있는 것을 너희 그 총명한 하늘 같은 머리를 나무에 맸더란 말이다. 나라를 찾고 침략을 막아내고 그러한 자주의 피가 흘러서 젖은 땅에서 자란 니들이 아니냐. 그 우로의 잔뼈가 굵고 눈이 트인 니들이 어찌 민족만대의 맹맹한 바른 핏줄을 모를 리가 있었겠느냐. 사랑하는 학생들아, 니들은 너의 스승을 얼마나 원망했느냐. 현실의 눈감은 학문으로 딸이 장수가 한다고. 너희들이 우리를 민망히 여겼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린 얼굴이 뜨거워진다. 등골에 식은 땀이 흐른다. 사실은 너희 선배가 약했던 것이다. 기계가 없었던 것이다. 매사에 시시하며 바로 말 한마디 못한 것 그 늙은 탓, 순수의 탓, 초연의 탓에 어찌 가책이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너희를 꾸짖고 욕한 것은 너희를 경계하는 마음이었다. 우리처럼 되지 말라고 너희를 기대함이었다. 우리가 못할 일을 할 사람은 너희들 뿐이라고. 사랑하는 학생들아, 가르치기는 옳게 가르치고 행하기는 옳게 행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스승의 따귀를 때리는 것쯤은 보통인 그 무지한 깡패떼에게 정치를 맡겨놓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은 너희들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럴 줄 알았더면 정말 우리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이다. 가르칠 게 없는 훈장이니 선비의 정신이나마 깨우쳐 주겠다던 것이 이제 생각하면 정말 쑥스러운 일이었구나. 사랑하는 젊은이들아, 붉은 피를 쏟으며 빛을 불러놓고 어둠 속에 먼저 간 수탉의 넋들아, 니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 니들의 공을 온 결애가 안다. 하늘도 경건히 고개 숙일 너희 빛나는 죽음 앞에 해마다 해마다 더 많은 꽃이 피리라. 아 자유를 정의를 진리를 염원하던 너희들 마음의 고향 여기에 이제 모두 다 모였구나. 우리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1960년 4월 20일 1960년 5월 3일 고대신문 제238호 게재.제작 안동데일리.